안녕하세요. 옥두기 3분 케어 레슨 시간입니다. 오늘은 제가 뭐 채를 들고 시작을 안 합니다. 오늘은 여러분들과 이제 골프 연습장을 한번 가려고 합니다. 저도 이제 연습 좀 해야 되잖아요. 그래서 골프 연습장을 가려고 하는데 그 골프백을 이렇게 메고 가야 되겠어요. 저는 이제 제 골프 가방은 이제 온오프에서 이렇게 좀 제공된 캐디백, 거의 뭐 투어백에 가까운 사이즈죠. 근데 좀 뭔가 제 가방을 메고 있는데 제가 지금 골프 연습장을 가는 것 같나요? 아니면 낚시터를 가는 것 같나요? 이렇게 딱 가방을 착착한 분들이 있어요. 이렇게 좀 학교 열심히 다니고 했던 분들은 이렇게 뭐 클럽이 있으면 이렇게 해서 매요. 이렇게 맵니다. 이렇게 뭐 틀린 건 아니야. 뭐 어떻게 매는데 뭐 어때? 누가 매든 심지어 타이거도 이렇게 가끔 맨 적이 있어요. 사진에서 본 적이 있어. 그런데 이렇게 메고, 물론 그 골프장이야 그럴 일 없지만 연습장은 가방을 좀 들고 가야 되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갈 때 이런 가방을 메는 것보다는 이 원리가, 골프채가 헤드가 무겁기 때문에, 헤드가 내 머리 앞쪽으로 오는 게 좋아요. 내가 헤드를 보게 매주는 게 좋습니다. 이렇게 헤드를 보게 매주면 뒤쪽에 가방 아래쪽이 더 무겁잖아요. 그 가방 아래쪽과 위쪽의 무게중심이 맞아서 딱 클럽에다 이렇게 손도 얹어놓을 수 있고 편하게 들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앞에 사람 오면 당겨서 이렇게 세울 수도 있고 이렇게 뒤로 감출 수도 있고 이렇게 좀 들면 안 되겠습니까? 제가 이거 방보방에서 했거든. 방보방에서 이렇게 막 좀 들고 다니십시다 이렇게 하면서 했더니 와, 지금도 물론 제 방보방을 안 본 분들이 더 많겠죠. 이렇게 되면 또 이제 앉아,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해가지고 툭 튀어나와 얘가. 그러면서 그냥 뒤에 탁 찍, 아야, 뭐 묻었네. 이렇게 가는 분들이 있어요. 그런데 헤드가, 골프채 헤드들이 내 등 뒤로 가는 게 아니라 내 헤드 쪽으로, 내 앞쪽으로, 오게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딱 가방 있잖아요. 그럼 어깨만 이렇게 넣으면 되잖아요. 넣고 이렇게 해서 어깨만 딱 걸쳐서 얘네 헤드를, 헤드 투 헤드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가방을 드시면 훨씬 더, 그리고 이렇게 똑바로 걸면 어깨에 모든 하중이 걸리니까 약간 등에다가 이렇게 걸어도 돼요. 엉덩이에다 걸면 훨씬 더 좀 삐딱하게 좀 가방도 비교적 가볍게 들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딱 내려놓을 때도 딱 해가지고 딱 내려놓잖아요. 대부분 그걸 보면 알잖아요. 우리 그 각종 투어를 보면 캐디들이 가방 이렇게 들고 다니는 캐디 단 한 명도 못 본 것 같아요. 있을까? 그런데 캐디들이 이렇게 드는 이유는 그만큼,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세워놓고 플레이를 하겠지만 여기서 빼고 닫고 어떤 거 할 수 있는 조치들이 빠르기 때문에 이렇게 매는 것도 있겠지만 어찌됐건 간에 이렇게 맸을 때 더 피로감도 적고 편안하게 맬 수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제발 좀 이렇게 좀 맵시다. 아셨죠? 뭐 그렇게 하기 싫다면 뭐 그렇게 안 한다고 해서 벌타가 있는 건 아니에요. 그런데 기왕이면 좀 약간 폼나게 멋지게 매려면 이렇게 한번 매보시기 바랍니다. 지금까지 옥두기 3분 케어 개몽 시간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